선생님, 이번 사연은요. 20대 직원의 결근을 부모님이 회사에 전화해서 대신 말하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 그것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살아오면서 책망을 경험이 없죠. 기껏해야 이제 엄마한테 혼나거나 부모한테 혼나는 것 빼고는 학교에서도 무슨 학생 인권조례다 뭐다 해가지고 함부로 학생을 혼낼 수 없고 또 많은 곳에서 이제 학생을 혼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많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를 결석할 때 대부분 자기가 전화하지 않거든. 어머니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단 말이지. 근데 이제 사회에 나오면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 책임 중에 이제 꾸중이나 책망을 듣는 것도 하나의 일인 거죠. 그게 자기 책임인데 그냥 자유만 누리고 산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누구한테 혼나야 되는데 하면서 그 서야 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 우스운 거좀 보면, 그러니까 뭐 SNL이나 MZ 오피스 이런 식의 언제지? 스케치 코미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묘사하죠. 뭐 부장님이 혼냈더니 사표 쓰겠습니다. 부장님이 일찍 나오랬더니 사표 쓰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꼰대인 부장님한테는 이제 사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만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식의 코미디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이제 책망받기 싫은 거죠. 뭐 책망받아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사표를 들이미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거지. 포기라는 게 너무 쉽고.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생은 망했네. 아, 그러면 게임 오버. 그러면 다음 생에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의 그게 너무 많이 익숙하지 않는가.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냥 좀 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리셋 눌러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회사 생활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로 자꾸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의 문제점은 그 아이들의 그것을 받아준다는 거지. 왜 받아주냐? 아이가 만약에, 아, 엄마, 나 회사 못 가겠어. 엄마가 좀 전화해봐. 라고 했을 때, 네 거잖아. 네가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받아서 엄마가 대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아, 우리 아이가 아파서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아니 애를 왜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싸우는 거고 당사자한테 뭐라고 해서 당사자의 행동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제3자가 나서면은 이 제3자하고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당사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세대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결정권을 주지 않고요. 숙제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엄마들이. 그럼 아이는 숙제를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안 챙기죠. 안 챙기죠. 왜안 챙겨요? 엄마가 챙겨. 챙겨줄 거니까. 엄마가 얘기 안 하면 본인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숙제를 안 해갔어요. 학교에서 혼내지도 않아. 집에 왔어. 엄마가 숙제했니? 얘기하기 전까지는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엄마가 대신 경험해주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집안 생활이 편한 거죠. 그렇게 엄마하고만 길들여진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은 부모님들이 다 지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사회로 나와버린 아이들은 책임지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거네요. 그렇죠. 책임지는 방법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의 고민만 하는 거야. 엄마만 바라보는 거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곤란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만 쳐다봅니까? 엄마만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부모가 다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아이들은 무엇으로 자라는 겁니까? 인형으로 자라는 거지. 엄마가 인형놀이 하는 거야.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옷은 무엇일까요? 입혀주고. 이 아이한테 어울리는 신발은 뭘까요? 신겨주고. 그럼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어.
엄마 나 이렇게 입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입고 학교에 가서 개망신을 한번 당해보면, 아 이렇게 입으면 안 좋구나, 저렇게 입으면 안 좋구나, 이거를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해주면 무난하겠죠. 욕은 안 먹겠지. 그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실패하는 경험들을 안 해주니까 정말 실패했을 때 이 아이들은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 누가 제일 슬퍼해야 돼요? 본인. 본인이 제일 슬퍼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에게 슬퍼할 겨를을 안 줍니다. 그냥 너 이거 왜 못했니? 이거 잘해야지. 그럼 이 아이는 그 사건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책임지거나, 아 이런 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하다 말아야겠네, 아 이거 더 하면 더 골치 아프겠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면서 회피하는 것만 늘어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시작하지 않을까.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을 사회에서 실패를 한 이후에 알게 되는 거네요. 원래 어려서 배워야 되는 거를 대부분은 사회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사회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준단 말이야. 사회에서도 못 배우잖아. 언제 배우냐고.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가 돌아가셔야 이 아이가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아이가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이거지. 예전에 우리 한 2000년도에는 카드 대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은 애들이 막 카드를 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그런데 카드를 막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하고 잘 해서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죽음까지 안 간다고. 근데 그 부모가 없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맞았어.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면서 점점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높여주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게 하면서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간섭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수준 낮은 그 간섭을 그대로 냅두는 거지. 그럼 아이는 성장은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꾸중 하나 듣는 거조차 견디지 못하는 거고, 그거 하나조차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 크냐는 거지. 지금 아이들이 외적인 성장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던 시대보다 요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키도 더 크고 덩치도 더 크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기술도 많고 되게 많아요. 잘하는 거 많습니다. 우리 때보다 영어도 잘하고 우리 때보다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치가 너무 낮아. 왜냐하면은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겪으면서 공부를 못하면은 이런 수치스러움이 있나? 아니면 이런 실패감이 있나? 그런 것도, 어떤 친구는 공부를 못해도 실패감이 없어요. 어떤 친구는 조금만 잘못해도 실패감이 엄청나게 세고, 그거 사람마다 다른 거고 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런 상황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잘 견뎌내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은 없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두려운 거죠, 어떤 상황을 마주하기가. 그래서 각 나이대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엄마들이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사회에 나오면은 그것까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회사 생활도 아이가 하는 것을 엄마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가 돼도 아직도 여전히 아이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이면서도 내 자식만은 안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들의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